안녕하세요. 오늘 리본 자수 스티치 중에서 첫 번째 스티치 하나인 스트레이트 스티치 해볼게요. 스트레이트 스티치는 굉장히 쉬운 스티치인데 리본 자수를 하면 약간 까다롭고 어려워요. 이게 왜 그러냐면 리본 자수, 요 리본 실을 반듯하게 펴서 지금 제가 여기 하나 해봤는데 반듯하게 펴서 이렇게 약간 볼륨감을 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까다로운데 자, 시작해볼게요. 요 중심, 요 선에서 먼저, 올라오고요. 리본 실을 꼬이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듯하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. 그리고 원하는 꽃 크기만큼 이렇게 내리면서 이 뒤쪽에서 꼬이지 않게 이렇게 풀어가면서 이렇게 해주는데 이럴 때 이제 요게 레잉툴이라는 건데 이걸로 이렇게 잡아서 레잉툴이 없으면 이제 긴 돗바늘이나 뭐 이런 거 갖고 하시면 되세요. 그래서 이렇게 너무 세게 잡아다니지 말고 요 안에 공기층이 들어가게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. 자, 첫 번째 꽃잎 이렇게 했고 두 번째 꽃잎은 요첫 번째 꽃잎이 찝히지 않게 조심스럽게 올라오세요. 요게 두 번째 꽃잎 하면서 앞에 꽃잎을 찝어서 올릴 염려가 있거든요. 이렇게 되면 앞에 꽃잎이 다 무너져요.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고, 두 번째, 꼬이지 않게 당겨내리면서 이렇게 잡아서 형태를, 꽃 형태를 만들어주세요. 이렇게 볼록하게 됐죠? 자, 세 번째 꽃잎을. 리본 자수는 굉장히 조심조심 하는 게, 조금 필요해요. 너무 이렇게 막 빨리 한다거나 조심스럽지 않게 하게 되면은 형태가 좀잘안 나오니까. 리본 실이 여기 올라오면서부터 꼬여 있기 때문에 이 꼬인 거를 이렇게 풀어서. 그리고 저는 지금 7mm 리본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. 자, 바로 원단 밑에 뒤쪽에서 꼬임을 풀어줘서 반듯하게 내려가게. 자, 이렇게 됐고요. 너무 인위적으로 뭐 반듯하게 필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되고요. 그냥 자연스럽게. 지금 제가 요거 당기면서 리본실이 당겨져서 꽃잎이 이렇게 쪼그라들었죠. 그러면 이렇게 볼륨 살려주시고 이렇게 잡아놓고 하셔도 돼요.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잡고 그 다음 예. 마지막 꽃잎은 이렇게 레잉툴이나 이런 바늘로 이렇게 걸어 놓으신 이 상태에서 뒤에 매듭을 지으시면 되세요. 매듭 다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레잉툴을 뽑아주세요. 안 그러면 매듭 지으면서 요게 꽃잎이 쭉 빠져가지고 쭉 오그라들게 되니까 이렇게 끼워 놓은 상태에서 매듭 지으시고요. 매듭 지은 다음에 리본 실은 너무 바짝 잘라주면 매듭 지은 게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1cm 정도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스트레이트 스티치 해봤습니다.